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인쌤입니다.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저는 웜업을 이쪽에 있는 강박 자극을 주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웜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참고해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밴드를 우리 등 뒤쪽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꼬이지 않게 조금 넓게 등을 감싸준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오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내 가슴 앞에서 꼬아줄게요. 너무 꽉 낑길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흐느러지지 않는 정도로만.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호흡을 해볼 거예요. 마시는 숨에 매듭은 안 줘도 돼. 마시는 숨에 그대로 내 갈비뼈가 양쪽 옆으로 앞뒤로 길어지는 걸 느껴보고 내쉬면서 잘록해지면서 밴드가 더 타이트해지는 거를 느껴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양 옆으로 부풀고 내쉬고 두 번만 더 마지막 한 번 더 오케이. 자, 이제는 이 팔꿈치가 옆구리에 거의 붙을 수 있도록 팔꿈치를 딱 90도로 접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 어깨 관절을 바깥으로 돌릴 거예요. 그럼 등을 딱 모아서 간다라기보다 이 팔뚝 자체를 외회전 바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가볼게요.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가 둘, 그대로 외회전 돌려주. 그렇죠. 셋. 네 번째, 얘를 당기고 풀어내는 동안에 내 쇄골이 활짝 열려있을 수 있게 다섯, 또 여섯, 일곱, 돌아갈 때도 밴드 텐션을 유지하면서 여덟, 두 개 더, 아홉, 마지막 하나 더, 열 홀딩 3초, 2초, 1, 천천히 풀어준 다음에 그대로의 앞에 크로스했던 걸 풀어내서 이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오케이. 이제는 천천히 내 팔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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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을 거예요. 근데 다 못 뻗어도 괜찮으니까 어깨를 들면서 간다기보다 그냥 내 어깨는 다 바닥에 자연스럽게 떨궈져 있고 내가 천장을 밀 수 있는 만큼 간다. 그리고 그 힘을 버텨내면서 다시 접었다가 둘 좋아요.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째 후. 최대한 내 쇄골 가운데서부터 손끝을 멀리 보냈다가 그 먼 느낌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또 위로 에 둘 위로 또 세 번째 척추를 계속 위쪽으로 키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넷, 다섯 최대한 우아하게 날개 짓을 한다고 생각 지금은 우아하게 갈 거예요. 세 개만 더 또 두 개 더 마지막 하나 후. 천천히 돌아와서 잠깐 풀었다가 다시 옆으로 뻗어주세요. 그렇죠. 오케이. 마시고 너무 헐겁지 않게 내가 텐션을 느낄 정도로 옆으로 팽팽하게 유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쇄골 활짝 열어내셨으면 오른쪽으로 척추가 트위스트 내 등을 더 밀어서 같이 갔다가 다시 둘 반대로 다시 두 번째 왼쪽 셋 마지막 왼쪽 오케이.
정면 돌아와서 팔 잠깐 풀었다가 기다려 보여 쭉 뻗어서 플렉스 넓게 뻗으세요. 그렇죠? 거기서 다시 스파인 트위스트 왼쪽부터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지막. 오른쪽. 정면 돌아가서 팔을 풀어주셨어요. 그대로 손을 앞으로 나란히 바로 밴드를 놓고 천천히 내쉬는 숨에 척추를 동글동글동글 말면서 내 손발은 앞으로 배가 뒤로 우리 스파인 스트레치 포워드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둘. 배는 더더더 뒤로 가지고 또 올라와요. 마지막 셋앤업 올라와서 그대로 밴드를 치워주신 다음에 두 발을 딱 붙여주고 그렇죠. 천천히 뒤로 롤백을 하면서 무릎을 접어서 롤링 라이크 보라 준비. 그렇지. 가볼게요. 네 개도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왼무릎을 가슴으로 안으면서 오른다리 뻗어서 싱글레그 스트레치 하러. 그렇지. 팔꿈치 옆으로 열어주고 왼발 살짝만 더 내려줄게요. 그렇지. 바꿀게요. 반대 둘 네.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양무릎을 접어서 더블 레그 갈 거예요. 손발 쫙 뻗어주고 손은 머리 위로 가요. 서클. 또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오른발 창자 왼다리 뻗고 양손으로 오른발목 두 번 당기고 바꿔서 둘 무릎 펴고 셋 왼무릎 펴고 가져오세요. 넷 마지막 그대로 왼무릎 잡고 왼발 오른다리 뻗어서 상체가 누워요.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잡아준 다음에 꼬리뼈 꾹 내려놓고 거기서 발목 플렉스 포이 플렉스 포이 마지막 포이 발목 서클 갈게요. 하나 둘 반대로 세 개 두 개, 하나, 반대로 발 바꿔서 플렉스 포인트, 둘 포인트, 마지막 서클 발목, 하나, 둘 최대한 부드럽게 반대로도 세 개, 두 개, 하나, 오케이. 그대로 내 왼발 앞으로 뻗으면서 뒤꿈치 플렉스 오른발은 천장 뻗으면서 뒤꿈치 플렉스 양손 바닥에 내려놔요. 오케이. 원레그 서클 가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반대로 바깥에서 안 둘 마지막 오케이. 두 발 바꿔주고 안으로 바깥으로 둘 셋 마지막 반대 하나 둘 셋 마지막 오케이.
발 멀리 뻗어서 내려놓고 밴드를 찾아볼 거예요. 오케이. 찾아와서 그대로 이걸 오른발 볼에다가 딱 끼워준 다음에 첫장으로 뻗어내고 너무 꼬깃꼬깃하지 않도록 잘 펼쳐서 그리고 손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그렇지. 왼다리 쭉 뻗어놓고 발목을 플렉스. 그렇지. 오른발은 너무 플렉스 안 하셔도 돼요. 빠질 것 같으면. 오케이. 턱을 당겨준 다음에 오른발로 밴드 힘 밀어내는 거 도움을 받으면서 상체가 한번 올라가볼 거예요. 그렇지. 타이트할수록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왼발을 눌러주고 미느님 그렇지. 거기 잠깐 멈춰서 V자. 다시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을 둘 다 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둘 그렇죠. 또 다음 또 세 번째 다운 두 번 더 넷 엄마 병 밀어내듯이 다운 아직도 벽이 있으면 돼 마지막 다섯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다운 반대발 갈 건데 왼발 끼워주고 오른발 벽에 대고 가보세요. 사실 벽이 없어도 벽이 있다 생각하고 해서 똑같은 느낌을 내야 되는 거야. 오른발 벽에 대고 해. 괜찮아? 오케이. 오른발 내려놓고 그렇지. 턱을 당겨서 올라가요. 계속해서 벽을 밀고 있다고 생각. 다시 내려가고 또 둘 and down 내려가고 또 셋 두 번 더 넷 마지막 하나 and down 오케이 그대로 두 발 한번 끼워 볼 거예요. 무릎을 접고 있다가 그대로 다리를 뻗어 내면서 한번 올라와서 중심 찾아 볼게요. 어떻게든 그렇지 다시 천천히 버티면서 들어왔다. 둘, 맞아요. 좀 살짝 당기고 상체가 올라갈 준비 먼저 해봐. 상체가 먼저 올라왔다. 복근 힘으로 그렇지. 그러면서 괄약근의 힘, 다리 안쪽의 힘으로 뻗으면서 와볼게요. 아, 괜찮아. 마지막 그대로 다시 다운 그대로 무릎 정강이 위에다 밴드를 걸쳐주고 그렇지 손 조금만 느슨하게 만들어볼게 약간만 한 20cm 밑에 잡는다라고 생각 좋아요 그대로 내 손으로 밴드를 아래로 누르면서 상체가 올라오세요 어? 그렇지 다리 레그 탑 골반 중립 더 상체가 올라와요 손으로 밴드를 눌러요 반대편 시작 하나 둘 다시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버텨준다고 생각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내려가지고 잘했어요.
잡아요. 그대로 오른발에다가 얘를 끼워준 다음에 발을 살짝 감싸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를 향해 돌아 누워볼게요. 돌아 누운 다음에 그대로 왼무릎을 접고 그 밑에 밴드가 지나가게 해서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왼무릎을 접고 그 밑에 지나가고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은 팔베개 하든지 눕든지 내 맘대로 됐으면 그대로 오른다리 쭉 뻗어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내 복부 잡아주고 내쉬는 숨에 오른발 쭉 끌어올릴게요. 다시 둘 셋 밴드 텐션을 느끼면서 네 번째 다섯 여섯 거기서 뒤로 보내기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위로 들기 다섯 개요 다섯 네 개 셋, 둘, 하나, 뒤로 보내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왼다리라도 밴드를 눌러주고, 넷, 마지막, 다섯, 쉬었다가, 네 개 갈게요. 와서 올라가기,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뒤로, 하나, 둘, 셋, 넷, 내려갔다가 세 개, 셋, 둘, 하나, 뒤로, 셋, 둘, 하나, 내려갔다가 두 개, 두 개, 하나, 뒤로, 두 개, 하나, 마지막, 한 개, 풀어서. 그대로 밴드 풀어서 앞에 잠깐 내려놓고 두 다리 쭉 뻗어주세요. 앞으로 살짝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서클. 또 둘, 마지막 다섯 반대 뒤에서 앞으로 둘 골반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조금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가동 범위를 위해 그래도 최대한 일부러 이렇게 되진 않도록 마지막 하나만 더 오케이 잘하셨어요 반대쪽 머리랑 발 방향을 바꾸고 위에 있는 왼발에다가 씌워주고 밑에 있는 무릎 밑으로 지나가고 손으로 잡아주고 오케이 됐어? 응 천천히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왼다리 뻗어낸 다음에 위로 들기 여섯 개 갈게요 여섯 다섯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이제 뒤로, 하나, 둘, 밑에 있는 무릎도 계속해서 밴드를 눌러주고, 세 개 더, 두 개 더, 하나, 내려왔다가, 엔, 다섯,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왔다가, 네 개, 하나, 둘, 셋, 넷, 뒤로, 넷, 셋, 둘, 하나, 내려왔다가, 세 개, 셋, 둘,
하나, 그리고 셋, 둘, 하나 내렸다가 두 개, 두 개, 두 개, 뒤로. 에 마지막 하나, 업, 뒤로. 하나, 내려주고 그대로 풀어서 두 다리 살짝 앞으로 보내고 올라가서 뒤로 가서 서클. 둘, 또 셋, 넷. 저보다 좀 더 안정성이 있으면 좋겠죠? 다시 뒤에서 앞으로 둘, 또 셋, 넷. 마지막 돌아오세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엎드려 주실 거예요. 밴드 한번 챙겨서. 오케이. 네, 손 앞쪽에 이렇게 뻗어서 어깨너비 정도로 밴드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쭉 허벅지가 완전히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엉덩이까지. 이제 손 쭉 앞으로 뻗어놓고 엎드렸어요. 브라우치 레벨도 살짝 들어 올려주고, 오케이. 거기서 어깨만 살짝 끌어내려준 다음에 코끝 최고 열어서 앞을 살짝만 바라봐보세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이제 올라갈 때 팔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 코끝 최고 밴드를 앞으로 밀면서 그리고 바깥으로 살짝 당기면서 또 내려갔다가 둘. 그렇죠. 내려갔다가 셋. 에 내려갔다. 두 번 더. 에 마지막. 오케이. 천천히 내려 왔어요. 그대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뒤로 올라나셔서 얘를 등 뒤에서 감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등 뒤에 감아서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짚어볼게요.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 밴드가 내 등을 계속 당기니까 아래 내려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갈비뼈를 닫고 복부의 힘으로 얘를 팍 눌러줘. 그렇지. 맞아요. 그걸 완전 유지하면서 왼 다리를 뒤로 스르르. 그렇죠. 왼발 그렇죠. 왼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후. 등이 꺼지지 않게 팽팽하게. 후. 좋아요. 쉐골드 열어주고. 네. 오른쪽 발등도 눌러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그대로 왼무릎 내려놓고. 그렇죠. 무게중심으로 살짝 실었다가, 그렇죠.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아요. 그리고 뒤로 누워요. 하나, 돌아와서, 둘, 다리 스트레치. 또, 셋, 넷, 또, 다섯, 마지막, 한 번 더, 여섯, 오케이. 바로 다시 고양이 기어간다. 네. 오른발 뒤로 스르르. 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무게중심 살짝 뒤로 뺐다가 올라와서 손을 천장으로. 그렇지. 다리 스트레치. 하나, 두 개 더. 신원 정면. 정면! 다시 한 번 더. 시선 정면.
어른이 아니고 천재 아니고 청녀. 그렇지. 한 번만 더. 시선 청녀. 오케이. 돌아와서 손 내려졌어요. 엘드 옆에다가 두고 나를 바라보고 앉아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무릎 3모양으로 접어줄 거고요. 이제 위에 있는 발 앞에다 세워줄게요. 왕.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발이랑 아래에 있는 오른손이 한 손상. 그렇지. 좋아요. 발바닥 느끼고 발날 느끼고 손바닥 느껴서 손은 이렇게. 좋아요. 여기서 내 갈비뼈를 더 끌어올린다라고 생각. 천천히 내 발들의 힘을 주면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해 볼게요. 쭉 일어나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 근데 손이 너무 쫙 좁게 세팅이 된 것 같다. 그럼 내려와서 다시 바꾸면 돼. 너무 멀거나 좁지 않은지 한번 체크. 됐나요? 이제 가볼게요. 다시 발바닥 손을 느끼면서 다리 안쪽에 힘, 갈비뼈를 끌어올려서 위로 업, 다리 안쪽, 안쪽, 안쪽. 엥. 손발 누르면서 내려가요. 얘한테 갑자기 막히지 않게 계속 누른 상태에서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업, 업, 업. 엥. 다운, 다운, 다운. 이제 좁게 세팅해보고 아까보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던 발을 완전히 앞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쏙 완전히 앞에.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갈 건데 이제는 엉덩이 자체를 위로 번쩍들게요. 그래서 내가 얘를 들어서 들어서 어, 어, 어. 그렇지. 또 다운, 다운, 다운. 중요한 건 왼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다시 가볼까요? 위로 업. 왼발로 바닥. 왼발 운동이라고 생각. 그렇지. 좋아요. 또 다운. 오케이. 반대쪽. 처음에는 이제 발이 이쪽을 향하게 해놓고 발 크로스 손 위치 조금 멀어요. 처음에. 오케이. 사이드 밴드. 올라가서 다리 안쪽에 힘, 힘, 힘. 또 발바닥, 손, 힘 유지하면서 에, 둘, 둘, 둘. 또 다운, 다운, 다운. 마지막 셋, 에, 에, 에. 다운, 다운. 다운. 이제 가깝게 세팅해서 발이 완전히 정면. 그렇지. 좋아요.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오른발 운동이라고 생각. 그렇지. 맞아요. 또 내려갔다가 한 번만 더 갈게요. 마지막. 오른쪽 새끼발목까지 눌러주고 굿. 에이, 내려왔어요.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손목 한 번만 돌려 돌려주고 반대로도 수고하셨습니다.